탑이 이렇게 보입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네, 지금 파리의 거리를 걷고 있습니다. 어제랑 그저께는 뭔가 피곤하고 너무 바빠서 못 찍었는데 오늘 마지막 날, 오늘 저녁 비행기여서 이렇게 파리에서 브이로그를 찍게 됐습니다. 와, 방금 너무 놀랐어. 너무 예뻐요. 진짜. 난 어제 마르니 쇼를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잘 재밌게 봤고 또 저녁도 같이 먹고 약간 파리 음식들을 되게 많이 먹어봤어요. 예, 아쉽게도 에스칼고는 못 먹어봤지만 약간 프렌치, 약간 양고기 요리도 먹어보고 스테이크도 먹어보고 또 약간 여러 가지의 에피타이저 같은 것도 많이 먹어봤습니다. 근데 일단 너무 좋아요. 날씨도 너무 좋고 지금 제가 어제 듣기로, 아니 여기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지금 오는 게 가장 좋은 계절이라고 들었습니다. 날씨도 되게 선선하고 날도 엄청 맑고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. 어제 마린이 쇼를 했는데 그 쇼장이 카를 라거페필드의 예전 집이라고 들었습니다. 너무 신기했어요. 집도 너무 예뻤고 쇼를 패션의 그런 아이콘 분의 집에서 쇼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그런 venue 그리고 그런 곳을 섭외할 수 있었던 것도 너무 신기했고 되게 예뻤어요. 쇼가 너무 기대되는 그런 컬렉션이었는데 너무너무 잘 보고 간 것 같아요. 파리를 이렇게 쇼 때문에 처음 와봤는데 약간 제가 생각한 파리랑 되게 흡사했어요. 너무 약간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너무 예술적이고 역사가 느껴지고 사람들도 되게 멋있고 특히 패션위크니까 옷 잘 입는 사람 엄청 많더라고요. 그래서 보면서 아 파리에는 또 이렇게 있구나 사람들이 너무 좋고 너무 좋았어요. 다 좋았어요 진짜. 그래서 조금이나마 늦었지만 좀 이런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제 셋분들하고 저희 매니저 형이랑 이렇게 밥 먹으러 왔어요.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식 먹기로 해가지고 한식 집 왔습니다. 좀 이따 봐요.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살짝 명소인 것 같아요. 앞에 사람들이 사진이랑 엄청 많이 찍었는데 계단이 힘드네요.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. 오, 에펠탑 보인다. 그래서 여기 찍는 거구나. 아, 에펠탑이 보이네요. 사진 찍고 있으니까 한번 피해주고 여기에서 찍는 이유가 있네. 와, 잘 보인다. 에펠탑이 여기서 보입니다 여러분. 이야, 여기 명소네. 사람들이 많이 몰린 이유가 있다. 좋네 좋네. 에펠탑이 이렇게 보입니다. 되게 괜찮은 스팟이다 여기. 나 사진 좀만 찍어줄 수 있어? 저 얘기 봐. 너무 귀엽다. 잘 찍고 있어요? 찍는 거 같아. 에펠탑 잘 나와요.
아주 아, 감사합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 다른 스팟으로 빨리. 다른 스팟으로 가. 재밌네. 마지막 날이 재밌네. 이렇게 또 관광. 어 여기 잘 찾았다. 오면서 스팟을. 너무 좋다. 재밌네요. 스태프분들이 아주 든든해요. 에펠탑에 또 이렇게 실제로 보네요. 너무너무 신기합니다. 이야 너무 예쁘다. 너무 예쁘다. 거기 앞에 보시면 배들도 있고. 이야 미쳤다. 너무 좋다. 이 공원 너무 괜찮은데. 또 아침은 헤매하니까 또 보람이 있네요. 사진도 찍을 수 있어요. 오케이. 이제 에펠탑 근처로 가보고 가보겠습니다. 지금 에펠탑 근처로 왔습니다, 여러분. 처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하네요. 너무너무 신기해요. 역사책에서도 많이 나오는 아이폴 타워. 너무 신기합니다. 와 엄청 밝아. 여기 강도 너무 이뻐요. 제가 듣기로 여기 근처에 아 여기 앞에서 와인도 팔고 그런다. 그래서 뭔가 강을 바라보면서 에펠탑을 바라보면서 와인을 마시는 것도 너무 낭만있을 것 같아. 오! 미쳤다. 너무 신기해. 확실히 밥을 먹으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파리가 더욱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사람이 엄청 많네요. 역시 관광 장소여가지고. 이것도 있네. 다 같이 한 번 탈까? 너무 창피할 것 같아. 이야. 여기서 별의별 걸 많이 파네요. 첫 파리인데 이렇게 마르니 덕분에 이렇게 예쁜 풍경과 광경을 볼 수 있네요. 너무 좋습니다. 너무너무 좋습니다. 하늘도 너무 맑아요. 이건 너무 아쉬워요. 아 벌써 가야 된다니. 다음에 또 와서 꼭 브이로그를 찍겠습니다.